대단합니다. 모든 수입 물품에는 관세가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입국 입장에서는 조세 수입이 돼서 좋은데 수출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덜 수 있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요건 FTA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FTA를 우리 같은 시민들이 활용하냐고요? 그건 바로 제가 아니다. 요 분께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FTA 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정화입니다.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 좋다. 뭐 이런 건데 도대체 FTA를 활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좋은 점, 이점이 뭐예요? FTA 목표는 국가 간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서 국제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자유롭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국의 관세가 철폐가 되면 그만큼 물건을 싸게 팔 수 있게 되어서 가격 경쟁률을 높이게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수입국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미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 미국 측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관세는 10%입니다. 이때 한미 FTA를 적용하면 관세는 0%가 됩니다. 0%? 단 네. 하나도 세금을 안 내요? 네. 그럼 그냥 내가 집 앞에 있는 약국에서 팔 때 뭐 살 때 이런 거랑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죠. 팔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의 그런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데요. 시장이 넓어진 거잖아요. 자, 근데 최근 EU 베트남 FTA가 체결됐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EU와 베트남 사이에서 이뤄진 협정인데 뭐 이걸 우리나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EU 베트남 FTA 협정에 따라서 발효가 되면 대부분 모든 게 무관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EU로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더욱이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국산 직물에 대해서 직물로 베트남에서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베트남산으로 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산 직물에 대한 베트남산 자격을 더해주는 누적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이 조항에 따라 특혜 세율을 받고 더불어 우리 그 직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동대문 같은 데서 천 떼가지고 베트남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이거를 뭐 이불을 만들든 옷을 만들든 해도 이게 인정이 된다. 네. 이런 거. 모든 업체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건 아니고요. 상기 EU 베트남에 이런 그 협정으로 인해서 한국 섬유 수출 업체가 그 수혜를 입기 위해서는 한 EU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득해야 합니다. 그 세관에서는요, 현재 그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절차와 자격이 되는지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심사 기간을 종전에는 20일이었는데 10일로 단축을 해주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직물을 수출하고 있는 그 업체가 인증 수출자를 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출자 요거 말씀하셨거든요. 요거 뭐예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는요. 뭐 한 EU FTA를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건당 수출액이 6천 유로가 넘어가는 수출자가 한 EU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인증 수출자 자격을 득해야만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이 제도를 다른 타 협정에 확대해서 기간 발급을 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는데 그 서류를 간소화시켜주고 발급 소요 시간도 많이 줄여주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간소화, 뭐 빠른 처리 이게 진짜 너무나도 큰 혜택이에요. 왜냐하면 수출 보내고 하는 동안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빨리 받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유니패스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하시고요. 이제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수출자, 생산자, 물품 내역 또 원산 결정 기준에 대한 것을 차례대로 기입을 하신 다음에 그 원산지 서명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첨부 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서류 어떤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그 전에 이 원산지 인증 수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업체별 인증 수출자가 있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가 있습니다. 업체별인 경우에는 모든 협정, 모든 물품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제도이고 품목별은 HS 6단위별, 그리고 협정별
인증을 받는 제도입니다. 공통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증 수출자 신청서가 필요한데 전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생략이 가능합니다. 오! 네, 신청서 생략 가능합니다. 오, 너무나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원산지 서명서와 서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제조 공정도라든가 원재료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고요. 때로 수출자와 공급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는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 그리고 서명 카드, 서면 확인서, 원산지 관리 전담자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업체별인 경우에는 하나 더 추가해서 전산 시스템이나 원산지 관리 업무 매뉴얼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서류들은요, 그 서울세관 본부세관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작성 예시도 있고요. 또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홈페이지에도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머리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는 편이거든요. 요런 거 사실 하기 싫어요. 서류 너무 많고 너무너무 복잡해요. 요런 거 좀 인증받지 않아도 저희가 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두 번만 조금이니까 FTA 요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네. 원산지 인증 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 진짜? 오, 네. 네. 원산지 증명서라는 거는요, 그 물품의 생산하는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증명서였는데요. 그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만 그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크게 기간 발급과 자율 발급으로 나눕니다. 기간 발급은 그 협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그 관세 당국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원산지를 확인해서 발급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자율 발급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를 확인해서 상품장이나 기타 상업 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쓰시고 서명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오, 너무 간편해요. 좋은데요? 네.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는 것보다 어쨌든 조금은 더 간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체크하고 가면 빨리 더 끝나잖아요. 이왕 하려면 어떤 것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수출하는 그 완제품의 HS6 단위 코드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 하고요. 중요해요.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 제품이 FTA 양어 대상의 물품이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 세관 홈페이지나 굉장히 많이 그 인터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원산지 결정 기준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전 몰라요. 이때는 우리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수출 물품의 HS 코드, FTA 양어 대상 여부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다. 요거나 해당된다. 이제 드디어 신청을 합니다. 이 증명서 신청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유니패스에서 로그인을 하시고 자, 전자신고, FTA, 또 신고서 작성,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화면 처리에서 그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생산자, 수출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그 첨부한 원산지 서명서 등 그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람들이 요거 똑같이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뭘까요? 그 협정별로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가 좀 달라요. 작성하실 때는 협정에 맞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표기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제품을 이루는 원재료의 그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공급자로부터 국내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가끔 공급자가 너무 영세해서 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여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상 미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간단하고 기본적이지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수출입 기업에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렸는데요. 꼼꼼히 준비만 하신다면 이 FTA를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세금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A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